그러면은 일단은 육수 네? 나가고 기본으로 약간 인자리 세팅 서비스로 샤브 고기가 30g씩 나가요, 1인당. 이게 하나에 10g 정도 되니까, 6개, 6, 7개 드리거든요. 피가 없는 굴림 만두예요. 1인당 만두 3알씩, 고기 만두 3개, 김치 만두 3개가 나가고요. 면이 2인분 기준으로 90g. 네, 흰떡이 40g 정도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야채부터 넣으시고, 만두 넣어놓으시고, 샤브고기 넣으면 돼요. 제가 또 평양고추 삭힌 거 소스에 넣어서 찍어 드시는 거고, 기본 찬이 김치 기본 찬인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나가요. 매일 같은 반찬이 나가는 게 아니고 매일 김치만 빼고는 매일 다른 반찬이 나가요. 그러면 야채를 그냥 이렇게 다 넣으시면 돼요. 다 넣으시고 조금 잘라주시고 버섯도 이렇게 넣으시고 만두를 드실 만큼만 만두는 넣으시고 면은 나중에 넣으면 되고요. 떡은 지금 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샤브 고기는 기호에 맞춰서 이제 넣어서 드시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소스를 좀 넣으시고 고추 삭힌 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야채 숙주가 너무 많이 익으면 식감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아삭할 때 이제 건져서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소스에 찍어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금방 익어지거든요. 만두는 한 번씩 딱 쪄놓은 거라 아마 다른 데서는 안 드셔보는 만두.